조재훈 씨, 김기덕 피해자가 많은데 너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다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들은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자 배우들을 오히려 우습게 만들어버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영화 촬영 중 여러 차례 여배우 C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김기덕 감독. 늘 몸싸움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항상 몸싸움에서 몸살이 났어요. 몸싸움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니까 겁탈하려고 하니까. 늘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게 그냥 영화보다 그게 목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늘 몸싸움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고 무섭고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방으로 이제 불러서 저를 성폭행하셨어요. 네, 여보세요? 예, 배우님, 저 조정현입니다. 여배우 씨는 김기덕 감독에게 고소당한 뒤 한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발성장애까지 겪었습니다. 인터뷰조차 여의치 않은 여배우 씨를 대신해 그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는 방송 나간 뒤에 김기덕 감독도 이제 끝났네, 안 됐다 반성하면서 살겠지, 복수의 마음도 내려놨대요. 그런데 고소당하니까 몸이 또 급격히 안 좋아지고 공황장애 다시 오고 수면제 없이 못 자고 빨리 건강 회복하고 일어나야 반론도 하고 할 텐데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까지 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든대요. 김기덕 감독은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뭐 방송에 나온 부분만큼의 잘못은 없기 때문에 전 제 일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게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영화를 완성했고요. 그게 개봉 직전에 방송이 나오면서 개봉이 취소됐어요. 그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요. 여배우 씨와 10년 넘게 가까이 지내온 톱 여배우 K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 감독의 고소가 충격적이었다는 K. 굉장히 화가 났죠. 손이 떨릴 만큼 화가 치밀더라고요. 정말 10년 이상 자기가 고통을 줬던 여배우가 당한 고통, 심리치료를 받고 정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친구가 배우의 꿈을 잃어버렸다 정도가 아니에요. 대인기피증 왔죠. 공황장애 왔죠. 내가 왜 그 순간 뿌리치고 나오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거를 일찌감치 찾아가서 어떻게 복수라도 하지 못했을까? 그게 그냥 삶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인생이. 톱 여배우 K는 이미 10여 년 전 여배우 씨에게 성폭행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악명은 원래 엄청 높았죠. 자자했었죠. 이 동생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구나란 걸 알게 됐었고 그때도 정말 많이 화가 났었어요. 고소인 조사를 마친 김기덕 감독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작진은 김기덕 감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후속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인터뷰 요청도 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보내온 답변. 그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검찰에 가서 저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방송 관계자와 대지를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조사가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방송하던 생각대로 의도대로 하면 되고요. 그 방송 또한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면 소송을 추가로 해서 법적으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